아, 상추들 상하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인피니티 워 피규어 할 겁니다. 정말 저도 오래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네, 이제서야 보여드리네요. 인피니티 워 토르! 토르만 가져오면 심심하겠죠? 그가 싸우다가 마지막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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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했던 인피니티 건틀렛 쿼터 사이즈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피니티 워 건틀렛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하스브로, 저기 보이네요. 여기 하스브로 1대1 사이즈 건틀렛의 4분의 1 사이즈예요. 핫토이 1대1 사이즈도 사실은 제가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일단은 쿼터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보라색으로 타노스 색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금색. 골드, 네, 좋아합니다. 포인트는 여기 LED 라이트업이라고 써있네요. 네, 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쿼터 사이즈만 꼭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버튼처럼 되어 있는데, 포인트라면은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두둥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인피니티 건틀러 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가동되는 건 아니에요. 전시용이고, 여기 보시면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써 있죠. 녹색 타임스톤, 파워스톤, 스페이스 스톤, 요거 빨간색입니다. 리얼리티 스톤, 소울 스톤, 노란색 마인스톤까지. 대망의 라이트 점등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라이트를 모드가 보시면은 라이트 온 원이 있고요. 쿠가 있거든요. 근데 원으로 가잖아요. 원으로 가면 라이트가 그냥 들어옵니다. 요거를 뒤에 투로 바꾸면 여기를 터치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불이 깜빡깜빡, 그쵸? 타임스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끼고 싶다. 4분의 1 사이즈 인피니티 건틀렛에 이어서 보여드릴 거 쏘릅니다. 선 오브 오딘. 일단은 라이트 지금 눈에 지금 불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네, 잔뜩 해놨지만, 핫토이 그 설명란에 보니까 UV 라이트를 비춰야지만 눈에는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광 물질을 묻혀놨겠죠. 박스 아트범 미쳤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와, 이런 식으로, 네, 뭐 생겼습니다. 쏘르 인피니티 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여져 있는 패밀리룩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호호호호호. 일단은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했던 제품이어서 사실은 좀 실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라. 가슴 벅찹니다. 자자자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도로입니다. 아주 멋지구리, 멋지구리.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진짜. 이 정도면 사람이다, 그냥. 사람. 우와. 그리고 이런 암호, 그다음에 이런 갑주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 이건 좀 너무 가죽이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왠지 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망토도 너무 멋있습니다. 망토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는 또 이렇게 이런 패턴이 그려져 있네요. 자, 공기 까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우와와와와. 그리고 여기 지금 장난감처럼, 장난감이지만, 네, 장난감처럼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넣으면 라이트가 들어온다라는 사실. 일단은 뭐 잘, 호랑나비. 발목 자체가 관절이, 호랑나비. 발목이 조금 약한가? 토르가 고질적인 것 같은데, 약간 발목 관절이 조금 타이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서긴 서는데, 약간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울게요, 스탠드. 뭐지? 스탠드가 다른 인피니티 워 라인이랑 같은 스탠드인데, 이게 높네요. 이게 높으려면 양쪽으로 많이 넓어야 되는데, 이게 좁으면 불안한데. 뭐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안 맞는 거야? 사이즈가 이게 아닌 거야? 요구쇼. 잠깐만, 이게 왜안 들어가지? 우와. 우와. 아니, 이 정도까지. 야, 지금 막 우겨놓고 있는데, 와, 이 사이즈가 잠깐만 안 맞잖아, 이 정도면. 어이구, 너무 안 맞. 이미 여기 지금 스탠드에 난리 났어요. 다 까지고 지금. 이게 안 맞게 왜 나왔을까? 일단은 이게 정확하게 잘 맞진 않다라는 점. 아무리 내가 쿨가이라지만, 와, 이거 좀 스탠드는 조금 너무했다. 여기 요렇게 사타구니 이렇게 꽂는 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공중에 띄워만 놔야 된다라는 얘긴데. 멋있네, 진짜.
뛰어난데 멋있어. 관절들은 요 정도 올라가는 거, 요 정도 팔이 구부러지는 거는 요 정도. 90도는 안 구부러져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 허리는 통입니다. 아예 그냥 고정. 다리는, 다리도 안 올라갑니다. 무릎 정도는 지금 구부려지는데 다리가 올라가지는 거의 안 된다는 점. 요 정도? 이 정도? 네, 굉장히 뻣뻣한 토를 드시겠습니다. 다리 벌어짐은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천옷이 아닌 재질을 입고 태어난 피규어들은 대부분 잘 안 움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과한 액션을 하려고 산 건 아니니까 레드선 하겠는데, 조금 포징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스톤 브레이커입니다. 이야. 어떻습니까? 영화 설정보다는 조금은 더 짧은 느낌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요거 너무 깨알 그루트 해가지고죠. 그루트의 팔을 타! 스톤 브레이커 요거 있고요. 토르의 안대, 안대가 두 개나 들었네요. 요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가, 오! 안대! 안대, 안대! 어디 갔냐? 나 왜 이렇게, 야, 어디 갔어? 안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자석으로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턱 갖다 보시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눈 쪽에 자석을 하나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눈에 붙게 아주 과학적으로. 뺑뺑이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오, 미남 미남 크리스마스 행님. 아, 미남이에요. 라이트 아머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망토 빼고 요걸로 이제 바꿔서 껴주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바꿔서 껴주는데요, 연김에 여기 열어서 건전지 한번 넣어볼게요. 일반 아이언맨 때나 쓰는 건전지, 조금 더 큰 건전지예요. 다른 건전지들보다 아주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꽂습니다. 이렇게 녀석도 이 두 개가, 네,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바꿔 끼워볼게요. 일단은 차이가 뭔가,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좀 작고 여기 조금 큰데 모르겠어요 왜 이게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망토 없는 토르도 되게 멋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팔도 요거 이제 갑주도 벗겨볼게요. 양팔을 빼고요, 실리콘 암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거 만져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되게 느낌이 좀 약간 이상해요. 팔을 어차피 빼주고 보호대는 또 가지고 가야죠. 여기도 이렇게 비닐로 좀 잘 그래도 싸줬네요. 이렇게 껴주고요. 손은 이렇게 펼친 손 하나, 이렇게 뭐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구부리고 있는 손 이렇게 한 쌍에서 총 네 쌍이 들어있네요. 좋은 거는 손목 핀을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다 같이 다 넣어줬어요. 손목 핀이 여분이 보통은 한 쌍만 더 있는데 이 정도면 두 쌍이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팔까지 꽂아 넣으면 이런 느낌의 토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멋있어요. 대박 사건. 여기에 스톤 브레이커까지 이제 들어줘야지. 요 키가 너무 빡센데 잡기 좀 힘듭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들을 조금 손상은 감수하고 옮겨 넣겠습니다. 이런 거 토르 이런 팔에 살짝 잔털 느낌까지도 표현을 했고, 구부러지는 게 조금 더 구부러지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갑주보다 뭐 비슷합니다. 팔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손상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고개는 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앞뒤로는 거의 안 움직이는데요? 자, 그러면 대망의 라이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가 총 4쌍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3쌍은 단추 부분에다가 넣는 거고, 요 파츠는 손목에 넣는 이펙트 파츠인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가 이제 큰 단추, 중간 단추, 작은 단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빼볼게요. 목도 좀 빼고. 어떻게 빼? 뭘로 빼라는 거야? 뺄 수 있는 그런 걸 안 줬는데? 되게 위험한데요, 이거 빼면. 나사로도 할 수 없고. 일단은, 아,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살짝. 여기 홈을 살짝 꺾어주면 열립니다. 이쪽에도 여기 홈이 있겠죠? 여기를 살짝 벗겨내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맞춰놔야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니까 여기다 맞춰놓고 여기 홈에다가 살짝 빼주면 빠집니다. 여기도 홈을 살짝. 예, 이렇게 해서 얘를 그 자리에 그대로 꽂아주는 겁니다. 아하, 오호, 예헤, 와하하하하하, 우, 컴온! 다 꽂았고, 다시 얘네들을 여기다가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조심해서, 우와! 딱 맞죠? 이 파츠가 더 있어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손목. 손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있죠? 네. 여기서 이제 라이트까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세서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라이트 온 해볼게요. 라이트.
온. 우와. 조명이 너무 밝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손도 좀 바꿔 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트 온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불 한번 꺼볼게요. 불 꺼볼게요. 다른 불도 한번 꺼볼게요. 메인. 어때요? 멋있어? 어때? 아, 라이트 더 꺼야 돼, 더 꺼야 돼. 자, 불 더 꺼볼게요. 자, 이거 놓고, 이거 놓고, 다 꺼. 이거 놓고. 너무 다 껐다. 아, 어두워, 잠깐만, 씨. 야, 이 정도, 이 정도.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라이트를 하나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UV 라이트입니다. UV 라이트를 비춰보면 토로 눈이 이제 빛날 겁니다. 어? 잠깐만. 야, 왜 이래? 아니, 싸구려 샀더니, 씨. 안 돼, 잠깐만. 왔네! 됐어. 자, 라이트 비춰볼게요. 우와! 어, 나는 왜 그래? 우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는데.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오! 메인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봐봐요. 어떻습니까? 보이나요? 없다, 라이트. 없다, 라이트. 눈이 엄청 선명하게 라이트가 잘 보이는데, 아, 화면에는 좀 덜 담기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야, 멋있다, 멋있어. 야, 그래도 이거 뭐, 우와. 좋아, 합격! 통토로 합격. 라이트는 끄고요. 망토 있는 걸로 전시는 할게요. 근데 이 이펙트 파츠가 조금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얘를 좀 구부려주면 이거 봐, 기울잖아, 이렇게 하면. 포즈를 좀 하려고 하면 아래가 조금 저거해서 기울어요. 안 되라도 좀 쉬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토루와 인피니티 건틀렛 4분의 1 사이즈 보여드려봤습니다. 역대급으로 잘 나온 헤드 조형, 그리고 최초로 시도된 토루의 라이트 온 기믹까지 나름의 만족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출시되는 인피니티 워 라인들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Wiggle, wiggle, wiggle. 건전지 넣는 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옆으로 눕혀놓으면 그냥 넣기가 쉬워요. 일단은 마이너스 쪽을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올려요. 큰 건 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껴주면은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작은 것도 난이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맞춰지면 마지막 하나는 살짝 이걸로 넣어주시면 좀 더 편한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